롤랜드 고키 모델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악기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해서 모바일 기기에서 틀은 음악을 악기의 스피커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커에서는 당연히 악기를 연주할 때 나오는 음색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서 재생시킨 음악을 고키에서 나오게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악기 연주 소리도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연주하면 합주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실 수 있어서 더 듣기 좋고 즐거운 방법으로 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에서 재생한 음악에 맞춰서 고키를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시킬 스마트폰을 고키 옆에 놓습니다. 만약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기기들이 주변에 여러 개가 있다면 연결시킬 것만 빼놓고 다른 기기의 전원은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키의 전원 스위치를 켜시고 세팅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블루투스 페어링이라는 화면을 찾습니다.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엔터를 누르면 페어링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고키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블루투스 연결 가능한 목록을 보시면 고키 오디오와 고키 미디가 떠 있는데요. 고키 오디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페어링이 성공하면 스마트폰에는 고키가 오디오로 연결되었다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악기 화면에도 블루투스 커넥티드라고 나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음악 스트리밍 앱이나 유튜브 같은 앱을 틀어봅니다. 저는 악기에서 드럼 소리로 톤을 바꿔서 음악에 맞춰서 건반을, 리듬 건반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놓은 음악의 볼륨은 스마트폰에서 조절을 해주시고요. 건반의 볼륨은 건반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겁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고키의 스피커를 스마트폰과 건반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한 곡을 틀어놓은 것처럼 이질감 없이 합주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끄시려면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서 끄셔도 되고요. 건반에서도 끌 수 있는데요. 건반에서 끄는 방법은 세팅 버튼을 몇 번 누르다 보면 블루투스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오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한번 해보면 온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지금 음악 소리가 여기 고키의 스피커에서 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프로 바꿔주는 순간 음악이 스마트폰의 스피커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페어링이 된 기기는 계속 페어링 해줄 필요 없이 건반에서 블루투스를 ON으로 설정을 해놓고 스마트폰에서는 블루투스 목록에 떠 있는 고키 오디오를 선택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건반에서 매번 블루투스 설정을 바꾸지 마시고 블루투스 설정을 계속 ON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스마트폰에서만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ON으로 설정해 놓으셔도 됩니다. 만약 건반을 팩토리 리셋했을 경우에는 다시 페어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블루투스 목록에 있는 고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지우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페어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애플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라지밴드 같은 앱을 설치해서 고키와 미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앱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앱 안에 설정에서 블루투스 미디 기기를 연결하셔야 앱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고급으로 가신 다음에 블루투스 미디 기기로 들어가 보시면 고키 미디가 있습니다. 고키 미디를 선택해 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앱 안에서 연결을 시도하셔야 앱과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기기와 연결시켜서 더 확장된 기능의 고키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